아이고 이 귀한 걸. 이 귀한 걸. 이 그림을 봅니다. 술 땡긴다. 아, 술 땡긴데. 야, 이거는 진짜 여기에 소주. 와. 진짜 있으면 각인데 진짜로. 너. 라면 최고다 진짜. 냄새만 맡아도 맛있겠지? 아, 끝났다. 아, 저 수프 냄새는 진짜 저거. 지금부터 이제 섬 전체 퍼지는 거야. 상상이 돼. 수프 냄새 상상이 돼. 진하게 퍼지지 아주. 배고프지.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야, 칫솔 하나씩 들고 와. 빨리하게 칫솔 하나씩 들어. 야, 동아 이거 물 한 번만 풀어봐. 그렇지. 아, 이제 완전히 해간 방법을 안 해요. 깨끗하게. 내 몸도 이렇게 안 닦는데. 김치 해 마라. 김치 해야지. 아, 해야지. 오늘은 실패하지 말자. 할게. 내가 이번에 진짜 성공한다. 이렇게 잘 써야지, 엄마 봐. 오! 어차피 설탕은 저렇게 넣어? 아, 설탕 너무 많았어. 매콤하게 해줄까? 야, 엄청 달아. 야, 너무 단데? 아니, 이거 혈당 스파이크. 야, 너무 달아. 멤버들이 관여만 안 하면 괜찮을 건데 그것만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 마. 해봤으니까 하겠지.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아, 이것도 김치 도전인가? 오늘은 내가 진짜 성공을 해야겠어. 자, 2차 도전. 어디서 고춧가루? 설탕 섞어? 설탕만 잘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설탕만. 과연? 그렇지. 야, 하네. 뭐야? 멸치 액젓 여기 좀 들어가거든? 좀 넣어야지. 액젓도? 어, 지난번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맛술 넣고. 아. 아, 생각이다, 생각. 또 생각이야. 아, 마늘 있어야 되고. 저 마늘이에요? 아니, 저기 지금 생강이래요, 생강. 아. 야, 생강이랑 마늘을 지금 아직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거 진짜 제발 생강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아,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아, 여기 조금 넣고. 어, 또 넣었어? 근데 겉절이 맛이 원래 이런 거 같은데, 겉절이 맛이. 아니, 성종아. 야, 네 의견으로 하지 말고 그 유튜브를 보고 해. 기다려봐. 아, 또 생강 넣어? 아, 생강. 생강 넣어 말고 싹 쏘지. 너 또 뭐 넣었지? 약간 다진 마늘 넣고 그다음 소금 살짝 넣고. 가자. 비주얼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비주얼은 진짜 대박인데. 김치 중간 점검. 이번에는. 아! 생강 때문에 생강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보다. 야, 성렬이가 저런 리액션 잘 안 하는데. 먹자마자 아! 아! 왜? 아! 별로야? 아, 이거는 못 씹겠는데? 야, 줘봐. 사고다, 사고. 큰일 났다. 못 씹겠는데? 아! 어? 악소리 나네. 아! 이상해? 아! 야, 너무 짜! 뭐야, 이거? 아니, 짜, 엄청 짜. 와, 진짜 이건 먹으면 내가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뱉었어, 전. 지난주보다 더 심한 거 봐. 크리티컬 어택이래. 아, 미치겠다. 뭐 넣은 거야? 다진 마늘 좀 넣고. 근데 왜 이래? 뭐야, 맛이 이상해졌는데? 아니, 뭐가 상한 맛이 나는데? 어, 이상한 맛이 나는데? 그래, 나도 먹어보자, 이번엔. 엔 솔직하죠.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명칭을 새로 지어야 돼. 그건 김치가 아니었어. 그 주신다 할 때 김치 받자, 그냥. 갔다 올까? 지금이라도? 아, 김치. 아, 받아왔어. 아주 얼마나 맛있었을까. 속성된.
맛있게 하는데. 아쉽다. 그게 난 참 좀 아쉽긴 하다. 야, 근데 스프 다 넣은 거 맞아? 스프가 한 3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물 조절을 못 했네. 물이 많아, 물이 많아. 맹맹하죠? 또 잘못 넣으면 안 돼? 어? 고추장? 장, 장. 아니야, 이따 넣자, 이따 넣자. 맛 보고 넣자. 맛 보고 듣자. 맛있어, 맛있어. 맛 보고 듣자. 믿어, 믿어. 맛 보고. 믿어, 믿어. 믿어. 에이, 친구들 안 믿네. 아니 물론 크게 나빠진 않겠지만 걔가 있잖아. 아, 이게 꽃게탕에 된장 넣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넣죠, 넣죠. 아, 맛있겠다. 진해지겠다. 아, 이제 잘랐어. 어, 잘라야 돼. 자, 두고 잘게. 대박입니다. 저거 맛없기도 힘들겠다, 진짜. 오, 향긋하다.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디, 이거디. 야, 라면 넣어도 되겠다. 아, 라면 들어가네요. 아, 이제 들어가네. 아,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야, 라면 대박. 비주얼 봐봐. 와, 이 화면은 진짜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소라. 넣어야지, 소라 넣어야지. 살짝 대충 지금. 아, 넣어야지. 아, 와, 소라 빠져나가. 야, 이거 해물 라면 끝판왕. 와, 와, 맛있긴 하겠다. 미쳤어. 미쳤다. 아, 이거 흰살기다. 네. 와. 와, 대박이다, 진짜. 하나, 둘, 하나, 둘. 혹시 라면? 라면 주세요. 와! 됐다! 됐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우와! 야, 이거 뭐야? 에이, 너. 여기, 우와. 드디어 안다행에서 이 그림을 봐요. 아, 그림? 라면은 반칙이지. 오늘 저녁엔 무조건 이거다. 네. 자, 먹자. 야, 익었다, 익었다. 맛있겠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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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이거는. 아. 야, 오전에 첫 끼로. 와. 야. 자, 먹자. 야, 익었다, 익었다. 맛있겠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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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좀 전에 돌 밑에 있었던 친구. 소라, 소라. 아, 이거 귀한 걸. 이 귀한 걸. 이 그림을 봅니다. 자연과 라면의 콜라보레이션. 자, 국물에 들어오세요. 면 익었어? 아, 날씨까지 또 비가 오니까. 신나게. 야, 바깥에 소라까지. 진하겠다, 아주 그냥 맛이. 된장도 좀 들어갔거든요. 지금 국물 지금이야. 아. 난다. 저건 찐이지. 날씨가 또 비도 오고. 진짜 맛있다. 와, 와, 이거 와, 소리 나와. 이거 진짜 표정이다. 아퍼? 맛있다. 나 이 말 믿어봐. 술 땡긴다. 아, 술 땡긴데. 야, 이거는 진짜 여기에 소주. 와. 진짜 있으면 각인데 진짜로. 가지고 소라가 들어갔죠. 국물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니까. 약간 어떤 맛이냐면 된장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네, 된장, 된장 라면 같아. 된장 맛. 그냥 우리가 먹던 라면이랑 좀 맛이 달라. 근데 맛있지. 된장찌개 라면. 한 숟가락 들어갔었는데 딱 맛있어. 맛있네. 거기에 또 된장 넣는다고 했었을 때 아, 솔직히 좀 긴가민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말 들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는 진짜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부서 먹어야 돼, 이렇게. 아니, 이게 속이 뜨뜻해지니까 안 춥네. 따뜻하지? 어. 지금. 화력이 일반 가스레인지에서 안 나와요.
비 오는 날 라면 먹고 싶다. 아. 그럼 여기 또 무인도잖아. 라면집이 아니잖아. 아까 그 선생님이 주신 거 그 양파 그 잘 넣었다. 달달하지. 네, 양파 넣으면 또. 양파 추천하신 이유가 있었네. 나무 비슷 때문에. 아. 맛있네. 와, 이거다. 제주도 가서도 해물라면을 먹어봤는데 이거는 급이 다릅니다. 저희가 직접 잡은 그렇지. 게 그래. 소라. 소라, 소라. 우려가지고 국물이 정말 진하잖아요. 아. 와, 제가 세상에서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 맛있어? 잘 갔다 왔다. 엽섬 잘 갔다 왔다. 아,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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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국물 호로록, 호로록. 국물. 호로록. 아, 아 이거는 속이 풀리기는 풀린다. 아, 야 성규도 잘 먹네. 어때, 어때? 아. 와, 이거는 표현할 수 없어. 15개. 어, 소라 봐. 아, 저 진짜 맛있겠다. 아, 크다, 와. 크다, 크다. 와, 라면에서 소라가 씹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우, 크다. 야, 소라 보이지? 아. 확실히 이게 갓 잡은 애들이 들어가니까 신선도가 있다. 싱싱하지. 어, 신선도가 있고. 아, 멋지다. 아, 그자. 아, 그자. 형, 사리 다 장난 아니야, 사리. 사리? 어, 사 진짜 많아. 걔 먹어봐. 사리 꽉 찼네, 걔 먹어보니까 완전. 와, 야, 게살이 그냥 녹네. 아침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거 좀 오랜만에 아, 봐요. 야, 아침에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일단 엽섬을 잘 갔네. 행복이다. 네. 어, 야, 영탄 넘치도록 합니다, 상상. 아우. 아이고, 우리 동우도. 비 내리는데 야외에서 라면 끓여 먹기. 미쳤다. 지금 비 오고 막 덥고 이런 거 다 싫은데 이것 때문에 하루 더 있고 싶다. 아, 그렇죠. 저 마음 알 것 같아. 어, 뭔지 알아. 저 마음 알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하루 더 있고 싶다. 무인도에서 소뚜껑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먹는다? 미쳤지, 저거는. 아, 대박이다. 정말 최고의 라면이었던 것 같습니다.